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왕조. 그 파란만장한 정치사를 그려낸 KBS의 대표 대하사극. 여성의 신분을 넘어 조선 최고의 권력자를 꿈꿨던 인수대비와 역사상 시대의 폭군으로 군림했던 연산군. 그들의 야망과 복수로 얼룩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들여다보자. 1998년작 왕과 비. 조선의 야심녀 인수대비. 그녀는 일찍이 남편 덕종을 여의고 홀몸으로 키워낸 아들 성종을 조선 9대 왕으로 책봉시켰다. 이윤 씨가 성종의 중견으로 간택되면서 비운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1476년 조선, 중견인 윤 씨는 장차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을 출산하고. 마마.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국왕인 성종의 어머니이자 윤 씨의 시어머니인 인수대비도 손자 연산군의 탄생을 기뻐한다. 이 눈매를 보세요. 고생했다. 하지만 윤 씨와 연산군은 후궁들의 질투와 저주, 잦은 질병에 시달리고. 10년 감수를 했습니다. 정기는 멈췄느냐? 예, 전하. 연산군의 병환으로 궁화는 근심에 휩싸이는데 결국 인수대비의 명으로 계속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을 떠나는 어린 연산군. 윤 씨는 그렇게 아들과 생이별을 하는데. 성종은 매일을 눈물로 지새우는 윤 씨를 달래고. 내가 지금 당장 어마마매를 뵈러 가겠습니다. 어마마마를 찾아뵙고. 그만두세요. 지금 당장 어마마마께 말씀을 드리겠다니까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중전. 징그럽습니다. 왜 이러세요? 남편 성종과 신랑이를 벌이던 윤 씨는 임금의 얼굴에 상처를 내는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는데. 마마. 어린 임금을 내세워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였으니 더는 폐비를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폐비를 사사하세요. 인수대비는 끝내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리고. 원정과 장성하면 마마 이걸 전해주세요. 어미의 빕니다. 언제야. 폐비 윤 씨는 그렇게 원통한 죽음을 맞이한다. 시간은 흘러 12년 후 장성한 연산군은 조선의 10대 왕으로 즉위하고. 전하, 경하드리옵나이다. 대행대왕의 실록을 편찬하고 있는 사관들을 불러. 왕이 된 연산군은 그날의 기록을 어머니의 가져오라고 비참한 하세요. 죽음을 대신해 보복을 결심하는데. 내가 오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낳아준 어머니께서 무슨 죄를 짓고 대궐을 쫓겨나 죽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폐비의 자식이 아니니. 인수대비에게 압박을 가하는 연산군. 누가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까? 할마마마, 생모의 묘를 넘기고 별전을 지어 봄가을에 제사나 지내게 해주시옵소서. 성종대왕을 욕되게 할 수는 없어요. 오죽하면 사약을 내리셨을까. 연산군의 경고에 꿈쩍도 않는 천하의 인수대비. 연산군은 국정을 돌보지 않은 채 사치와 향락의 나날을 보내며 포악한 언행을 일삼는데. 옳거니 우상대관께서 받으셔야지요. 아이고 마오나 지연아,
소신은 술을 잘 하지 못하오기에. 그러십니까? 그러면 내가 먹여드리지요. 이걸 보시지요. 그러던 중 연상군의 외할머니가 찾아와 폐비 윤 씨의 비통한 죽음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마마의 빗자국입니다. 마마의 어머님께서 흘리신 선혈이옵니다. 이것이 내 어머니께서 흘리신 빕니까? 내 어머니께서 흘리신 빕니까? 연산군은 폐비 윤 씨를 죽인 인수 대비를 책망하는데. 할머니께서는 어째서 내 어머니를 그토록 미워하셨습니까? 전한 것과 귀한 것을 가려보지 못했으니 이 할미가 천추의 한을 남겼어요. 내게는 또 한 가지 한이 남아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주상? 그 어미를 폐하면서 어째서 그 자식은 폐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두고두고 한입니다. 인수 대비의 꼿꼿한 태도에 진노하는 연산군. 두고 보시지요. 강물이란 강물은 온통 내가 뿌리는 복수의 피로 물들고 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은 죽어서도 살아서도 이 세상 천지에 숨을 곳이 없을 겁니다. 모두 없애버릴 겁니다. 모두 다! 내 어머니를 모함한 년들이 니 년들이랬다. 광기에 휩싸인 연산군은 무자비한 살육을 저지르는데. 연산군의 횡포는 극에 달하고. 너희들 마침 잘 왔다. 너희들 손으로 여자를 내거라. 자, 어서 치라니까. 분하지도 않느냐? 어서! 이상을 잃은 듯 폐륜을 저지르는 연산군. 그래, 그년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치거라! 인수대비는 연산군의 악행에 분노하고. 열성적께서 내려다보고 계시느니라. 네가 이러고도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놈! 예, 아니지요. 아니고 말고요. 죄인의 아들이니 임금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죄인의 아들이 올리는 술입니다. 아니지요. 이건 술이 아니라 빕니다. 내 어머니께서 흘리신 빕니다. 그러니 할머니께서 드셔야지요. 소신들을 먼저 지켜주시옵소서. 나부터 죽여라. 비키세요. 나부터 죽이라고 하질 않느냐. 비키라고 하지 않느냐. 그의 극악무도한 행동에 끝까지 맞서던 인수대비는 결국 쓰러지는데. 세주께서 어찌 다시 일으켜 세운 왕후빈데. 연산군으로 인해
얼룩진 조선의 역사를 지켜보며 통탄을 금치 못했던 인수대비. 그녀는 차마 두 눈을 감지도 못한 채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한다. 지금까지 최시라 안재모 주연의 드라마 왕과 비였습니다.